그리고 여기가 원래는 이 형상이 아니죠, 사실은. 이거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원래 이건 만들면 안 되는데. 직각으로 해도 예, 직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제가 그때 미리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원래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 건드리면은 다시 그려야 되니까 귀찮아요. 그러니까 냅두시고, 생각해보니 건드리면 안될것 같아. 여기 직각인데 어차피 자연스럽게 알이 나와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 하나만 더 하고 끝낼까요, 그럼? 자, 여기는 제가 어제 테스트 좀 해봤는데, 작업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먼저 간단한 방식 먼저 할게요. 우선 나눠서 할 거예요, 나눠서. 나눠서 하는데, 그, 가공 경로에 윤곽가공 가세요, 윤곽. 가공 윤곽가공 가셔가지고, 요세 개를 잡아주시는데, 세개 잡아주실 때, 같은 방향으로 잡아주셔야 돼. 여기를 찍었으면은, 여기 잡히죠? 그러면 얘도 여기 찍으셔야 돼, 똑같은 위치로. 얘는 똑같은,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 하나, 둘, 세 개를 같은 위치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총세개 잡아주시고, 확인. 그다음 공구에 가셔가지고 18짜리 평행대면 하나 고르세요. 18짜리 평행대면. 이송속도는 2000에 한5000 주시고 회전수. 이송속도 2000에 회전수 5000 주세요. 2000에 5000. 알루미늄 가공할 때 이렇게 크게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절삭 조건 가셔가지고, 다른 거는 틀될거 없어요. 그 다음에 깊이 가공 가셔가지고, 깊이 체크하신 다음에 1mm, 1mm, 1, 0.2.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 공구 유지 체크해 주시고. 윤곽 기준 확인해 주시고. 요 설명 다 들었죠? 그다음 진입 뽑기는 50% 줄이세요. 100% 너무 넓어요. 50% 줄여주시고요. 50. 전달. 중간점 이용했어요? 하여튼 그거 여러분 입맛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측면 가공은 안할 거예요. 얘는 측면 가공 할 필요 없겠더라고요. 너무 공구가 커가지고 한 번에 되더라고요. 이건 생략하고. 그 다음에 연결 조건 가셔서. 이 가공 깊이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5 넣어주셔야 돼.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이송 높이는 10, 진입 높이는 5. 10, 5, 0, 마이너스 15. 이렇게 대충은 아니고 정확히 맞춰줍니다. 그 다음 절삭기 키시고요. 그 다음 확인 버튼 눌러보세요. 다 됐으면. 자, 지금 잘못 나왔죠? 이 이동 경로가. 이럴 때는 이제 도형 체인에 가셔가지고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다 보정 변경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 확인 재생성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공구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지 지금. 이렇게 한 번에 끝내는 걸로.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세요. 바로 이어서 붙이기. 그 윤곽 가공 두개 나오죠? 윤곽 두 개. 하나는 윤곽 2D, 하나도 또 윤곽 2D네, 두 개. 그맨 마지막에 윤곽 2D 있죠? 그냥 조건으로 들어가세요. 자, 공구는요, 파이 4짜리 공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파이 4짜리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엔드밀로 해서 파이 4짜리 말고, 파이 3.98. 3.98. 100분의 2 마이너스 공차트 집어넣어요. 현장에서 이 뭐라고 해야 이 공구를 속여서, 그러니까 기계를 속이는 거죠. 공구를 일부러 약간, 원래 사파인데, 캠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속인다는 표현을 씁니다. 3.98 집어넣으시고, 피니쉬. 3.98 할게 안 먹어요? 3.98로 해서 평행대면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2000에 5000 똑같아요. 자, 다만 절삭 조건 가셔가지고, 이 2D, 2D. 2D를 뭘로 바꾸시냐면,
재가공. 재가공이라고 있어요, 밑에. 2D 재가공. 그 다음에 그전 공구 확인해주, 그전 공구가 10파이잖아요? 그 직전 시행된 가공정이면 가만. 요거 체크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손댈 거 없어요. 나머지는 똑같은 조건으로 가시면 되겠고. 윤곽, 여기 재가공. 정사 조건에 재가공 해주시면 돼. 재가공은 뭐가? 재가공은 이제 가공된 부위를 안 깎고, 가공 안 된 부위만 깎겠다는 거예요. 다 됐어요? 확인 눌러주시고, 재생성 눌러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죠, 지금? 3.98. 그래서 윤곽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한번 경로하게 돌려볼게요. 어떻게 먹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재가공 들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재가공? 그러면 거의 다 깎인 거잖아요, 그죠? 뭐, 자연스럽게 나와 생기는 공구인선 반경의 형상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가 머신 센터에서 깎을 수 있는 거 다 깎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시면 되겠어요. 자, 끝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2D 못따기를 진행해야 됩니다. 마지막 못따기 남은 거예요. 자, 이제 못따기 할 건데, 못따기 하시려면 요거 재가공을 또 복사를 해서 또 붙이게 하시고. 자, 마지막 재가공 있죠? 조건에 또 가셔가지고 이제 또 변경하시면 돼요. 공구는 못따기 챔퍼밀. 자, 새 공구 생성 가셔가지고 챔퍼밀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챔퍼밀이 어딨냐면 잠깐만, 여기다. 여기 밀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거 챔퍼밀 써 있죠? 레스트 눌러서 들어가시고. 자, 제가 사용했던 게 제일 작은 게 6파이였어요. 6파이. 이렇게 직경 6파이 잡아 주시고, 그다음 팁은 0. 여기 팁에 다이아메터 써 있는 건 0이고요. 그다음에 45도 이렇게 잡아 주시면 돼. 0, 45도, 그다음 6. 그다음 피니시 눌러서 챔퍼밀 공구 만들어 줍니다. 공구 만들어졌으면은 이속도 500에 해저서 2000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손댈 거 없고요. 절삭 조건을 2D 못따기로 바꿔주시고, 깊이는 1mm면 되겠고요. 넓이를 0.5로 할게요. 0.5. C값이 0.5라는 뜻이에요. 날것은 깊이를 1mm만큼 집어넣고 돌리겠다는 뜻이고. 0.5. 그 다음에 깊이 가공 취소. 이거 다 취소하세요. 진입 뽑기, 진입 뽑기도 애매한데 이거 좀 살려놓으시고. 관통 취소, 측면 가공 취소, 연결 조건은 가공 깊이 0 15 빵빵. 절삭력 키시고 이렇게 맞춰줍니다. 다 됐어, 확인. 그 다음에 얘는 도형 체인도 바꿔줘야 돼. 도형 체인 클릭하시고, 요거는 굳이 할 필요 없겠다. 요거 잘 먹었네, 지금 방향이. 그죠? 요거는 그냥 쓸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재생성 한번 눌러보시고. 그럼 이제 못다이까지 됐습니다. 자, 못다이 진행됐죠, 지금? 공구가 이 안쪽으로 도는 것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못다이 되는 거. 못다이 됐습니다. 이렇게 못다이 완료. 그러면 윤곽 가공한 못따기는 됐네요. 얘는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멍에 해당되는 못따기를 들어갈게요. 자, 구멍도 마찬가지로 못따기 복사하시고 다시 붙이기. 점점 많아지네.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요, 다른 거 손대지 마시고 도형 체인만 가세요. 맨 마지막에 폴더 2D 못따기 두 번째 거 있죠? 걔는 다른 거 손대지 마시고 도형 체인만 가셔서 전체 다시 체인 이걸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요 원 있죠, 원. 가운데 원. 아, 가운데 원이 아니고 바깥쪽 원. 카운트 모아의 파이 8자리 원. 얘를 클릭하세요, 원을. 화살표 방향 잘 보시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한 방향 똑같은 방향으로 얘를 일일이 다 체크해 줍니다.
총 6개